할렐루야.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김성노 목사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확실한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그냥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믿는 것입니다. 증거를 통해서 믿는 믿음은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전능자가 이 땅에 사람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염려, 돈이야 돈과 명예에 대한 욕심, 일락으로 마음이 너무나 둔해져서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는데도 이 사건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가 가신 사건은 이 세상에서 일어난 그 어떤 사건보다도 가장 크고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는데 예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사건에 하나님께서는 승부수를 거기다 거셨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승부수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활로 성경 전체를 믿을 수 있고 부활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분을 마음에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나를 위해 살던 존재가 주를 위해 사는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자식, 내 재물, 내 생명을 움켜쥐고 있던 나, 나를 위해 살고 나밖에 모르던 존재가 예수를 위해 사는 존재로 바뀌는 것입니다. 마음 중심에서 주인이 바뀐다는 것은 천지개벽 사건인 것입니다. 제가 폐암에 걸려 죽음 앞에서 서본 적이 있습니다. 죽음 앞에 서면 재물, 자식, 아내, 성공적인 목표, 이런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제대로 살고 이분을 어떻게 만날까 하는 이것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이 평강의 왕이 나의 주인이 되시니까 폐암이 걸렸을 때도 0.01%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너무나 큰 평강이 흘러 넘쳤던 것입니다. 예수가 주인인 사람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처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보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인 것입니다. 아멘!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통해 믿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으로 축복을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축복이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